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대화 녹취가 들어있는 걸로 추정되는 일명 황금폰이 이미 없어졌다고 말해온 명태균 씨. 하지만 지난 3일 밤 SBS와 통화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구속하면 바로 까버리겠다고.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측근들은 최근 명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녹취 자료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측근은 명 씨가 최근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한 녹취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했다면서 이 중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녹취가 포함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 씨가 최근 야권 성향 유튜브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도 전했는데 이 유튜브 관계자는 최근 명 씨로부터 도움 요청이 온 건 맞지만 요청대로 성사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는 심사를 앞둔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돈폭탄 사진을 보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도 대선 전후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도 통화했지만 김 여사가 몸이 아파 특별한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했고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무산됐을 땐 당 공천이 불공정하단 내용으로 김 여사와 수차례 통화했단 겁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추가 녹취는 없고 언론사에 보낸 사진도 농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 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둘 사이 주고받은 돈은 사인 간 금전대여 거래일 뿐 공천 영향력 행사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돈 문제를 모두 처리했다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명 씨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세대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간밤에 구속이 됐죠. 과연 이분은 어떻게 지켜봤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그 뉴스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다 덮어씌우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말을 했을 때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막상 이제 구속됐다는 속보를 딱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세요. 아무래도 많이 복잡합니다. 네. 네.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 저 관련해서 사실은 강혜경 씨가 검찰에서 진술도 많이 하셨고, 네. 강혜경 씨의 진술이 저 구속되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좀 증거를 쓰였겠죠. 자 그런데 네. 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 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된 것도 검찰이 많이 좀 물었습니까? 그 조사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방대하게 조사를 했었고 예. 지금 이제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이 또 많아서 아마 더 이제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다 이제 소명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셨잖아요. 그 느낌이 네. 예를 들면 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좀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일종의 꼬리 자르기랄까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 참고인 자격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꼬리 자르기라는 부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검찰도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도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이 제일 지금 어제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됐던 이게 이제 저 2022년에 있었던 보궐선거 공천 문제인데 네. 이제까지 나왔던 뭐 녹취록이나 카톡 메시지 요거 종합해서 보면 결국 5월 9일에 경선으로 갈 뻔한 거를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 공천을 뒤집었다 뭐 요 얘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 당시 공관위원장이죠 경선으로 가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허황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장혜경 씨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도 지금 보도를 보고 뭐 그 경선까지 갈 뻔한 걸 뒤집었다라고 알게 됐는데 예. 저는 이제 전략 공천으로 간다라고 명태균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네네. 전략 공천으로 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준석 당시 대표와 명태균 씨 또는 공관위원장 간에 어떤 움직임과 흐름이 있었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 공천으로 가기로 했다 이거를 처음 들은 건 언제세요? 4월 무렵에 그 상대 후보였던 김지수 후보를 앞서는 뭐 자체나 공표 조사 1등 자료만 가지고 오면은 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예. 있었다라면서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그래요. 이준석 네네. 당시 대표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자 그런데 네네. 이준석 당시 대표 이준석 네.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새벽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 네. 윤통이 당선인이 경선으로 갈 거라고 하던데요. 요 의미는 네. 명 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런 당의 기류가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 해명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예. 이준석 의원이 왜 그 뭔가 이제 반전이 있을 거라는 뭔가 정보를 듣고 명태균한테 얘기를 했던 거라,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이제 전략 공천이다. 그리고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저한테 통화했을 때 보면 여사가 이제 본인한테 주는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네, 경선 얘기는 아예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략 공천을 해서 김영선이 완전히 이제 그 의원 단일 후보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저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표로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이준석 의원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효균 씨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대표인데 어떻게 전략 공천 그 후보가 정해지는데 예. 관여가 안 됐고 알지를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시에? 네네네 그렇습니다.